안녕하세요. 유진석 병장입니다. 사주에서 토가 많은 사람, 토가 많이 있는데 그 사주 원국에 수가 없는 경우, 수가 없는 경우 다른 피해는 뭐가 있는가? 이중고를 겪는 것은 무엇인가? 토에게 있어서 수는 무엇인가? 왜 토에게 수가 없을 경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리과 고통을 받는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 토가 많이 있는 경우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일간이 토이면서 사주 원국에 토가 많은 경우, 예를 들면 하나를 제가 보겠습니다. 갑인, 그 다음에 신미, 그 다음에 무인, 그리고 기미,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이 토이면서 주변에 토가 참 많습니다. 여기도 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토가. 근데 이와 다르게 일간은 다른 일간을 갖추면서 사주 원국에 오행상 목인데 옆에 토가 많이 있는 경우, 이 두 종류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간이 토이면서 주변에 토가 많은 사람들. 자, 첫 번째, 사주에서 이렇게 토가 많다 그러면 토가 많으면 뭘 먼저 봐야 하냐? 토가 많으면 먼저 수색 물을, 오행상 수를 수색 막습니다. 이걸 다겠죠. 수색 막을 색장다, 막는다, 가로막는다. 토가 많으면 물을 막는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물줄기를 막는다. 두 번째, 토가 많으면 금이 흙에 의해서 매몰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매몰된다. 좋지가 않겠지. 이게 다 안 좋은 현상입니다. 탁하니까 건강 이상이죠. 이것은 자기 활동, 식상을 막으니까 활동성이 떨어지겠죠. 식상을 막으니까. 토다. 또 하나만 보자. 토다. 목. 토다 목절. 토가 흙이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 뿌리를 못 내린다. 왜? 너랑 단단하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굳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명리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얘만 이해하면 이 안에 집어넣으면 금방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사주에서 일간토를 갖고 있으면서 태어난 달에 미토 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토양이 센 겁니다. 토양, 그게 기운 자체가. 근데 태어난 시까지 여기에 토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미 여기 있으면 토의 세력이 굉장히 크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토에게 있어서 토는 오행상 수가 누구를 이야기해 주면은 육친에서는 여기서는 부친을 이야기해 주고 아내를 상징해 주는, 남자에게는 부친, 아내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리고 금전, 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주에서 토가 많이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뭘 봐야 하냐면 수의 유무를 봐줘야 돼. 수의 유무. 목의 유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화의 유무를 보는 게 아니다. 수가 있냐 없냐를 봐줘라, 이걸 얘기죠. 수가. 왜 그럽니까 할 때 토의 기운이 강한데 물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오행상 목은 죽어요. 목이 죽습니다. 왜? 물 공급을 받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갑인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이미 있어도 뭐냐? 물 공급을 받지 못하면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무토에게 있어서 이 갑인은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근데 얘가 물 공급을 받지 못한, 얘는 관입니다, 관.
물 공급을 받지 못하면 관직이나 공부 이런 부분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별 볼일 없다 이걸 이야기 주겠죠. 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 돼지 해자라도 있을 때 해 자나 있을 때 수의 공급을 받을 때는 관직으로서 굉장히 그 기운을 발휘하나 이 사주에서는 지금 한 점의 물이 없다 이걸 이야기 줄 수 있겠죠.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갑인 자체는 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아이니까 크게 성장을 못했다 이걸 얘기 있지만 고목나무 같다 이게 뭐야겠죠. 저는 이 사주를 보는 순간 아 자식이 없구나 아내가 없구나 이렇게 처음에 제가 딱 그냥 때려잡았습니다. 근데 실제 그랬고요. 결혼도 아이도 없고 사주를 보면은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죠. 정확하게 이 안으로 이 목들이 인묘가 되니까 얘는 허수합니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중요한 것은 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토 특히 무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 얘기는 건조한 거니까 건토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오행상 수가 있어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수의 공급이 없으면 목도 못 살아라고 이 토에 관계된 것도 토도 수분 공급을 받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얘네들은 수분 공급을 받으면 허수아비다 이걸 보겠죠. 아무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여기는 무토를 갖고 있고 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빨리 수의 유무를 봐라 이걸 이야기해 주지. 얘가 있냐 없냐 이것이 없으면 이런 거 빠방 누구냐 빠방 아버지와의 인연이 약하다 이걸 했죠. 아버지와의 기운이 약하다 아내와의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돈과의 기운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토가 많으니까 수색 물이 막혔으니 물줄기의 힘, 모든 것이 막혔으니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기능 자체가 막혔다. 이 안으로 파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인연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토다 금매 토가 많으면 금이 매몰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흙에 의해서 금이 매몰이 되겠죠. 매몰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금을 보자. 이 금이 여기 하나가 있네. 금. 식상입니다. 상관이죠. 상관. 어쨌든 치고 나가는 힘. 상관이 있어야 꽤 유연성입니다. 상관은 꽤 유연성, 창의성, 예술성, 치고 나가는 파워. 얘가 살아야 식상이 살아 생체, 재물을 생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생. 근데 얘가 지금 힘이 없어요. 얘가 어딘가를 금생수를 할 수 있는 목적물도 없고 지금 힘이 약하고 왜 힘이 약합니까? 이 갑목과의 관계에서 이때는 을신이 아니라 이때는 갑목에 의해서 얘한테 많이 서로가 충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을신 충만 충이 아니에요. 충. 그 다음에 얘 미가 미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강하니까 얘가 매몰돼서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한다 이걸 이야기죠. 그러니까 창의성, 예술성, 리더십 이런 부분이 전무 힘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누굽니까? 육친에서는 장모에 해당이 되겠죠. 치고 나가는 파워, 능력, 유연성 이런 부분에서는 힘이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토가 많으니 금이 매몰되어 있다. 이것 또한 뭐냐?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토다 목절이겠죠. 토가 많은 목이 꺾인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갑인 이 인인데 저는 이 사주를 보는 순간 그냥 척 보고 자식이 없다 부인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차피 수의 기운 자체가 아내를 상징해주고 아버지와의 인연 이런 부분이 약한데 부친은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있을 때 얘가 물 공급을 못 받고 이 안에 이 미가 얘를 잡아서 거둬들이니 얘가 살아갈 길이 없으니 갑목도 힘을 못 받고 있고 힘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가 아닌 경우, 만약에 마오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갑목이 그래도 자기 힘을 발휘하고 삽니다. 그런데 얘가 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인묘하죠. 인묘, 일부 인묘, 이쪽 왕창 일묘, 인묘. 자식이 없는 거죠, 자식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목이 토의 뿌리를 못 내리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너무 건조하니까. 건조하니까 못 내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푸는 사람이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갑인이 있으니까 남자에게 자식, 여자에게는 이렇게 되면 남편이, 아, 기가 막힌 남편이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실수하기 쉬운 사주라는 거죠. 남편이 기가 막혀 있네, 여자에게는. 남자에게는 자식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니다, 이건 얘기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은 갖고 있으나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결혼하고 싶으나 여자와의 인연이 약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인연이 안 닿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제가 답을 제가 이야기를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럴 때 좋냐. 이럴 때는 사주에서 물이 들어와야 합니다. 물이, 수가. 수가 들어와서 물 공급을 해줘야 여기서 모든 것이 나무도 살고 다 살죠. 그런데 적당한 물이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적당한 물은 예를 들면 병작, 정해 이런 것은 전혀 밑에 오행상 수가 들어와도 힘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줄게요. 왜? 천간에서 이미 화기가 워낙 강하게 잡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통근에서 들어간다는 게 예를 들면 임자, 신해, 이렇게 강한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올 때, 이럴 때 결혼이 성립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것이 아니면 결혼이 성립되지가 않는다, 이걸 이러면 성립이 안 됩니다. 마음은 있지만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강력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금수가 수가 많아야, 금과 수가 많아야 얘들 이 강한 토의 기운 자체를 이 강한 물 갖고 조절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면 얘가 들어왔다 해도 부부의 인연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결혼으로서의 기운은 약하다. 사주에서 토가 많이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간이 토인 경우와 일간이 토가 아니면서 주변이 토가 많은 경우, 그럴 때 이 두 종류는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꼭 똑같이 토가 많은데도 일간이 토이면서 많이 있는 경우와 일간이 토가 아니고 주변에 토가 많이 있는 경우, 그 두 개 해석은 전혀 다르다. 엄청 차이가 있다. 오늘은 내가 일간이 토이면서 이렇게 토가 많이 있는 경우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이런 경우 먼저 사주에서 수의 유무를 봐주라. 수가 있어야 목도 키우고 토에 대한 물을 적셔서 얘가 양질의 땅으로 옥토로 변하게 시키는데, 이것이 없으면 영원히 모래사막이겠죠. 금 자체는 수에 의해서 균형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금과 수는 같은 패거리니까 얘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수를 원한다는 거니까 수가 들어가면 전체를 다 변화를 시키는데, 사주에서 토가 일간이면서 토가 많은 경우 수가 없다면 이런 부분에서 약하다. 그런데 대운에서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들어올 때는 괜찮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힘들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장명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장명을 할 때 제가 늘 장명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경우 적당한 물을 주면은 차라리 물을 안 집어넣고 장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럴 때는 물 양도 엄청나게 주어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물 양도 그래야만 괜찮다, 이걸. 이럴 때야 바다 해자를 쓸 수 있는 글자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진짜 이런 바다 해자.
그렇지 않고 적당한 물을 물가수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물이 들어와서 토에 의해서 물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이 온 것만 못하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장명할 때도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니다. 사주에서 토가 많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수의 유무를 봐주라. 수에 의해서 모든 균형이 이 원고 안에 있는 게 이 안에서 수가 조정이 들어와야 이 안에서 이 모든 게 순환을 해준다. 수가 없으면 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사주에서는 토가 많은 경우는 일반인들 사주에서 토가 많은 경우는 암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토가 많은 사람들 막으니까 암 유발이 될 수 있다 이걸 해줘.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한번 상식적으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